미국 반도체 산업은 중국이 적이 아니에요. 네. 한국과 대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공장을 미국으로 갖고 오게 해요. 네. 미국의 반도체 협회가 미국 백악관이나 의회에 계속 압력을 가해서 그걸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뭔가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놓지 않고 아, 뭐 우리 기술이 1등이니까 기술 우월주의니까 뭐 우리가 기술을 좋으면 우리를 팽하겠어? 이런 생각에만 치우쳐서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어느 날 갑자기 판이 뒤집힐 수 있다는 거죠.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지금 한국의 뭐 반도체 뭐 아니면 뭐 한국 국가의 어떤 뭐 국군 자체에 지금 리스크가 좀 위기감이 좀 더 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네네. 이 책 내용처럼 이제 반도체 쇼크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우선 뭐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좀 바로 뭐 느껴질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국의 반도체가 끝장났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한국의 반도체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 이외에도 전략적인 산업으로 위치가 부각된 이 반도체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도 그 변수들이 가져다주는 기회나 위기 부분을 이제는 생각을 다각도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듯이 세계 정세가 과거와 다릅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이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거 일어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우리의 시야의 폭을 조금 넓혀서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 가듯이 네. 여러 어떤 위기 조짐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중에서 이제 제가 뭐 여러 개 다뤘던 것들이 예를 들면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 네.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공격할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왜 그러느냐. 뭐 이런 거. 혹은 반도체 산업 자체에서 어떤 기술 변화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리고 그것 외에도 어떤 다양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요 근래는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지금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네. 혹은 다음번 트럼프가 만약 집권을 하면 이제 캐비넷 내각에 들어올 수 있는 잠재적인 후보들이 자꾸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정책의 어떤 방향성일 수 있어요. 네. 그중에서 제가 이번 최근에 눈여겨봤던 게 제2의 플라자 합의를 끌고 들어올 수 있다. 누구랑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네.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자 우리가 반도체 산업으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네.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만들었다가 일본이 부상하고 일본이 기술력이 따라오면서 또 저가 산업으로 하고 미국은 예를 들면 인건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네. 뺏어왔죠. 그러면서 일본이 확 올라갔어요. 그런데 일본이 막 올라가고 일본의 경제하고 중국 지금의 중국처럼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고 모든 기술에서 이제 혁신 그러면 1980년에 전부 다 일본 제품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무역 일본과 대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확 늘어났죠. 그러면서 일본이 산업이 쫙 올라왔을 때 이제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생각하고 야 이거 반도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네, 그 반도체에 대해서 혹은 이제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제 반도체와 같이 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이제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기술의 신화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기술을 어렵게 가져와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반도체가 일본의 반도체를 무너뜨리고 예를 들면 일본이 2003년쯤 돼서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한국 때문에. 네. 네. 그리고는 한국의 반도체가 세계 특히 메모리 시장 세계 제1위로 우뚝 서죠. 네. 그런데 기술만으로 올라선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일본이 왜 반도체 시장을 내줬느냐라는 측면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거꾸로 일본이 그럼 이런 거죠. 기술이 없어서 갑자기 일본의 기술이 한국보다 확 떨어져 가지고 내줬느냐. 아니에요. 일본이 한국한테 반도체를 내주고 이럴 때에도 네, 일본의 기술력은 세계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술이 세계 탑이라도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반도체를 한국에 내준 또 다른 이유들이 뭐냐 요소가 몇 가지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결국은 한국이 반도체 시장을 일본을 밀어내고 된 거예요. 거꾸로 일본은 그것 때문에 한국한테 반도체를 뺏기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요소가 플라자 합의란 거예요. 네. 일본이
쭉 올라오니까 미국이 우리가 잘 아시는 잘 아는 대로 대일 무역 적자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G5를 모아놓고 독일하고 일본을 불러가지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기술력으로 낮출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니들 물건 값을 올려라. 네. 그러려면 엔화 절상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가격이 쫙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마침 추격하면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이제 쓸만한 이게 중요해요. 쓸만한 최첨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범용으로 컴퓨터가 수요가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쓸만한 반도체가 한국산이 가격이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규모로 혜택을 본 거죠. 그게 네. 밑바탕이 된 거예요. 그것도 기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졌던 건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 두 번째로 미국이 그것만 한 것, 플라자 합의만 한 것이 아니라요. 미국이 뭘 했냐면 반도체 협약을 맺었어요. 일본하고. 니들 반도체를 미국에서 헐값에다 팔지 말아라.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를 다양한 요소에서 어떤 제재를 하는 협약도 맺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일본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이후에 플라자 합의를 하니까 일본이 수출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니까 경제는 계속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뭘 했냐면 내수를 키우자 그랬어요. 내수를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자리를 막 늘리고 급여를 막 늘려서 소비력을 늘려서 내수를 늘릴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게 쉬운 말입니까? 당장 뭐. 당장 올린다고 해서 내년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만들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본도 수출 국가인데 수출 경쟁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기업이 일자를 확 늘리고 임금을 네. 늘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내수를 늘리는 방법이. 그게 뭐냐. 자산 시장을 키우는 거예요. 주식 시장을 키워 올리고 부동산 네. 시장을 막 키워 올리면 소득 효과는 떨어지지만 자산 효과가 커지면서 국민들의 부가 막 증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소비가 늘겠죠. 네. 부동산 가격이 뜨면 부동산이 호황이 되고 주식이 호황이 되면 소비가 늘는 것처럼. 일본이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한 5, 6년은 그게 기가 막히게 먹혔어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수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일본 경제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그걸로 또 받쳤죠.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 91년에 버블 붕괴가 일어났잖아요. 주식시장 버블 붕괴 일어나고 부동산 버블 붕괴. 그래서 플라자 합의 맞았죠. 그다음에 반도체 협약으로 숨통을 조였죠. 그러다가 내부에서 그걸 해치하기 위해서 내수시장을 키웠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반도체처럼 계속 투자를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경제가 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수시장을 키워서 어느 정도 했는데 버블 붕괴가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버블 붕괴가 일어나니까 은행들 막 파산하고 네. 난리가 났죠. 기업들 막 날아가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자산들 다 팔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공장들 다 팔고 이러니까 어떻게 반도체나 이런 데에서 첨단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어요. 그 공백이 생긴 거예요. 네. 그 틈을 한국이 비집고 올라오면서 일본을 추월하고 일본이 그것을 결정타로 맞으면서 2003년까지 계속 그 수습을 못하면서 2003년에 일본의 거의 모든 반도체 회사에 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주공산을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인건비를 가지고 시장을 장악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거꾸로 보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뺏길 때 기술력이 반도체 기술력이 갑자기 붕괴가 되고 일본의 반도체 기술의 신뢰도가 막 현격히 떨어지고 이래서 반도체를 우리한테 내준 게 아니고 기술 이외의 요소들이 국제적 관계들이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것을 잘 대응하지 못해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는 그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가 한국을 때릴 수 있다. 반도체. 그리고 이미 그건 이미 시작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한테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죠. 일본도 그러고 대만한테 그러고 미국이 자꾸 공장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 공장을 자꾸 지으라고 하는 게 여러 요소가 한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큰 틀에서는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패권을 잡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일자리 문제죠. 네. 네. 선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공장을 짓고 막 이러면 투자도 들어오고 그리고 뭐 일자리도 늘어나고 즉각즉각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일자리 공장을 유치한 거에 의해서 뭐 세제 혜택도 주고 뭐 그러면 그게 스윙보트나 뭐 이런 데서 표심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어요? 그게 있고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한국 대만 일본을 옥죄 가지고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하는 실제적인 뒤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실제적인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게 미국의 반도체 협회예요. 그 협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인텔의 CEO예요. 이번에 인텔이 엄청난 미국의 정부 지원을 받았죠. 인텔의 CEO가 의회 막 발언도 하고 그리고 반도체 협회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바이든 때도 그렇고 계속 트럼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뭘 얘기를 했느냐.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해야 된다. 왜? 이유가 뭐냐.
미국의 반도체 생산의 80%가 아시아에 있다. 지정학적으로 되게 위험하다. 이걸 계속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분을 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해라. 뒤에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계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산업계가 단순하게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미국의 생각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 구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 가지 생각에만 치우쳐 있어요. 그 한 가지 생각이 뭐냐. 미국이 우리를 계속 손잡아 줄 거다 반도체에서. 네, 우리를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이거는 객관적으로 오케이 맞아요. 저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위험한 건 뭐냐. 그게 지금은 맞더라도 한 가지 생각만 갖는 거예요. 편향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도 다층적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이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정치적 입장에서는 반도체 산업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견제예요. 그거는 패권 전쟁에서 반도체가 중요하고 네. 반도체를 가지면 중국이 그 반도체를 활용해서 군사적이든 뭐든지 간에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정치적 입장에서는 정권은 그냥 중국이 위협 국가예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중국이 위협 국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부가 중국을 저렇게 때리고 봉쇄하는 게 되게 불만이에요. 엔비디아 못 팔잖아요. 미국 반도체 산업은 중국이 적이 아니에요. 네. 미국의 반도체 산업 협회의 반도체 산업 인텔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생각하는 진정한 적은 한국과 대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공장을 미국으로 갖고 오게 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약화를 시키고 공장을 갖고 오면서 자기네들 지원하고 반도체를 부흥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지원법을 하고 만들고 지원법도 미국 반도체 산업회 그것을 지원법을 만드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인텔의 CEO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부흥을 꿈꾸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미세 공정이거든요. 이 미세 공정에서 대만과 한국한테 미국이 거의 따라잡혔다.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네. 이 말은 뭐냐. 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우선순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중국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했어요. 두 번째 우선순위 뭐예요. 공장 가져왔잖아요. 네. 거기서 끝나느냐. 안 끝나죠. 그 다음에는 공장을 세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 공장을 지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실패할 거다 그래요. 저도 실패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실패 확률이 높다. 왜냐. 반도체 공장은 잘 아시는 대로 공정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공장을 새로 짓다시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공장을 새로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사실은 기술력 경쟁이지만 동시에 자본력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한번 선두주자가 자본력을 가진 선두주자 쭉 끌고 가면 후발주자가 따라오기가 불가능합니다. 기술과 자본을 가지니까. 네. 그러면 그 자본 새로운 공정에 넘어갔을 때 그 새로운 공정을 넘어갔을 때 새로운 공장에 대한 자본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지금 내가 시장을 제패해서 나오는 이익을 쌓아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못한 거예요. 그 방식으로는 우리가 점점 가격이 떨어지는 메모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를 네. 해버린 거예요. 돈 되고 부가가치가 있는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도 미국이 1위죠. 네. 그래서 그걸 일본한테 주고 일본도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아까 같은 요소가 겹치면서 빨리 내줘버린 거고 한국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 한국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반도체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왜? 우리 인건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막 이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공장을 가져가도 미국은 인건비가 엄청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걸 왜 하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되면 공장 안 돌려야 된다라고 이제 하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자꾸 압력을 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실패할 거다. 근데 두 번째, 만약에 미국이 그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모르지 않겠잖아요. 자기네들이 경쟁력이 없더라도 지금은 네. 중국을 압력을 주고 뭐 이러니까 손해를 보고 국가가 막 지원을 하고 손해를 지원금이 손해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주고 상쇄해서 기업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한계에 도달하면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막 키우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를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회사가 중국에 1,000개가 됐어요. 네. 그러다가 전기차 보조금을 딱 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절반이 망했어요. 그런 것처럼 미국이 어느 순간인가 반도체 보조금을 인텔이나 이런 데 지원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눈에 뻔히 보인단 말이죠. 구조상.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안 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다른 방법이 뭘까요? 내가 자력으로 예를 들면 우리 반도체를 계속 끌고 갈 힘을 못 갖는다면 시장 지배력을 못 갖는다면 이익을 계속 내야 되니까 근데 가격 경쟁에서 안 돼서 이익을 못 내서 시장을 점유를 못 내서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가격을 못 떨어뜨린다면 상대방의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면 되죠. 네. 대상이 그래서 어디가 되겠어요? 그 대상이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세웠으면 그들이
이거를 그냥 1, 2년 하다 말고 정치적 하다 말고 아, 우리 하다 그냥 포기할 거야. 그냥 생색낸 거야. 라고 안 하고 진짜 하려고 한다면 진짜 계속 반도체 우위를 가지고 온다면 그다음에는 이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도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때려야죠. 한국의 반도체 가격을 높여야죠. 그리고 한국을 제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의 기업의 공장도 더 끌어다녀서 니들도 같이 가격이 경쟁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왜? 어차피 한국이 가지고 있어도 미국이 생산하면 가격은 똑같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수를 그다음에 써야 지금의 미국의 정책이 반도체 하이라이크를 맡기고 공장을 만드는 정책이 계속 지속 가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그리고 제가 들여다봤을 때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보가 뒤에서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고 그게 하나하나 지금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 다음도 지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삼성은 안 망할 수 있어요. SK하이닉스 안 망할 수 있어요. 왜? 공장 미국에다 지으면 되거든요. 그럼 회사는 존속하죠. 어차피 가격이 똑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다 높여가지고 서로 담합해서 미국도 일본도 뭐 다 높이면 하면 되죠. 그렇죠. 네. 나는 시장에 퇴출 안 당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면 공장을 다 미국이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기업은 살 수 있지만 한국의 일자리. 이거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반도체 벨트 막 짓고 있는데 네. 이걸로 이 지은 공장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간다면 다른 공장은 그럴 수 있잖아요. 한번 지어놓으면 10년, 20년, 30년 가는데 이거는 반도체가 계속 경쟁이 되고 지금 반도체는 현재 반도체 소재나 공정이 지금 한계가 딱 10년이거든요. 10년은 전면적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공장도 다 바뀌어야 되고 설비도 다 바뀌어야 되고 시스템도 다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짓는 것은 10년이 맥시멈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10년 이후에는 10년 이후에는 그다음에 바꿔야 될 때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그 공장은 그대로 스톱이죠. 더 이상 안 짓죠. 그러면 이제 이 그다음에 일자리 지역경제 거기에 딸린 부동산 도시정책 국가의 경제 성장률, 회사는 살아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업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국가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에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죠. 그 대응책이 뭐예요? 로비죠. 우리도 압력을 가해야 되죠. 미국의 반도체 협회가 미국 백악관이나 의회 계속 압력을 가해서 그걸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뭔가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놓지 않고 아, 뭐 우리 기술이 1등이니까 기술 우월주의니까 뭐 우리가 기술이 좋으면 우리를 팽하겠어? 이런 생각에만 치우쳐서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어느 날 갑자기 판이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조짐들이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 뭐 플라자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 시나리오가 없으면 이걸 그냥 흘려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2의 플라자 합의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이들의 의도가 의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가진다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 근데 박사님 얘기 듣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게 암울하게 느껴지는데. 아, 암울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네. 대응을 안 하면 암울한 겁니다. 우리가 거꾸로 네.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생각을 이게 5년, 10년 후일 수 있거든요. 당장은 아니에요.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트럼프가 들어선다고 해서 곧바로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차근차근. 그렇죠. 네. 이 생각을 안 하는 게 암울한 거죠. 한다면 얼마든지 모든 문제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한다면 저는 암울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암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무슨 그런 생각까지 하냐라고 네. 하면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결국에 뭐 국민들의 관심도가 좀 높아져야 그렇죠. 뭐 정치에도 반영이 그렇죠. 되는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뭐 이런 거에 대비를 하자 이런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럼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금 이제 저희는 재테크 채널이기도 하니까 뭐 그런 반도체 기업을 막 투자하거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쟁력이 여전히 있는 건가 이런 네 저는 있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의 반도체 어떤 소재나 생산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들은 10년이 한계예요. 왜냐면 무호 업체도 한계 올라오고 실리콘 소재 한계도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6G나 뭐 이렇게 되면 전력 소모가 엄청나고 특별히 인공지능 이런 게 오면 전력 소모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 현재 소재나 공정 이 시스템은 안 돼. 그리고 나노 공정도 점점점 한계에 도달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현재 시스템은 10년이 한계다. 그럼 10년 이후부터는 반도체 산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건 아니고 새로운 공정, 새로운 소재 이렇게 넘어간다. 빅 체인지가 온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 물어봐야 될 게 그러면 그 빅체인지에서 한국의 회사들이 한국의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반도체 거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도 3세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세대가 CPU하고 지금 GPU를 합쳐가지고 하는 거 지금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경쟁력이 높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전력이나 여러 가지 좀 비용이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AI 반도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 다음 세대를 보거든요. 그 다음 세대 이제 2세대가 뭐냐면 2세대 반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NPU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뉴럴 프로세싱 유닛인데 이거는 지금 인공 신경망 이 소프트웨어적인 이거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2세대고 3세대는 뭐가 있냐면 이제 뉴로모픽스라고 그래요. 인간의 뇌 신경망 구조를 그대로 모사해서 하는 거. 그런데 지금 한국의 대학이나 네, 뭐 서울대 카이스트라든지 뭐 그다음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이런데 산학 협동해서 이 1세대, 2세대 특히 2세대, 3세대의 기술이 가지고 있어요. 연구도 나오고 세계적인 특허도 혹은 기술도 계속 속속 발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만 봐더라도 전환이 되는데 한국은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나노 경쟁의 한계가 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패키징 부분에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방식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 3D 반도체인데 우리가 이제 HBM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를 SK가 먼저 했느냐 삼성이 먼저 그 차이만 있지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칩넷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SOC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이 우리나라가 연구도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도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술의 전환 혹은 생산 공정의 전환 심지어는 소재도 뭐 화합물 반도체나 뭐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력 부분은 미래의 빅체인지가 오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뒤처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경쟁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플라자 합의만 안 오면. 그렇죠. 그 외의 문제. 그래서 제가 그 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은 한국 기업이나 한국 어떤 대학 연구단체에 반도체 기술에 대한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역량은 뭐 우리가 뭐 세계 1위냐 이것에 대해서 장담 못하지만 최소한 현재의 우리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선두 그룹은 얼마든지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기술 얘기를 그다지 위험 요소 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기술 우월주의가 위험하다. 기술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가 기술이 있는데 쟤네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생각은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요소들에서의 어떤 그 위험 요소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요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그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네, 한국의 기술 부분에서는 사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 뭐 어떤 정치 외교적인 그렇죠. 그런 리스크 같은 것들이 좀 더 좀 간과되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굳이 하나 더 기업의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술과 시장은 다른 거거든요. 네. 시장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네. 네, 사실 HBM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두 기업이 약간의 희비가 엇갈렸던 것은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에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때의 타이밍을 잘 잡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하나의 어떤 불확실성 변수라고는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따라서 이제 개별 기업을 바라볼 때는 국지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주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나 대세는 크게 제가 지장이 없을 거다. 네, 기술만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걱정을 하되 또 너무 또 크게 걱정하기에는 그렇죠. 그럴 뭐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그런 건 아니다. 네, 다만 네네. 이제 중장기적인 이런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놓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그렇죠.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낙관하지 마시라는 거죠. 너무 낙관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아, 뭐 그냥 내가 신경 안 써도 잘 나가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이 내부적 외부적 어떤 그 역학 관계를 다 알고 있으면 우리 투자자들이 긴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주주총회 때마다 자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삼성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 SK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다른 기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느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기업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하여금 정부 유관 기관들이 반도체 산업을 대하는 혹은 생각하는
어떤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도 그러잖아요. 국민이 우리가 뭐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투표를 하지만 그래도 그 투표권을 행사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늘 정치인들이 혹은 관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듯이 우리 개미들이 의사결정에 매번 개입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어떤 생각들이 우리들이 긴장감들이 우리들의 어떤 수준이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는 수준이 좀 높아지면 그 자체로만으로도 경영자들이 혹은 국가의 산업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이 긴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진짜 위험한 것은 낙관론. 이게 우리에게 위험한 거죠. 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마음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너도 뭐 사고가 안 나겠지만 그렇죠. 항상 이제 긴장하고 조심하고 차원화 보면서 네. 사고가 안 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럼요. 결국 안전을 지키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한국 경제 뭐 반도체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오늘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을 모시고 이제 세계 경제부터 또 반도체 쇼크 위기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그런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또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오히려 그런 리스크를 막아주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박사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